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이막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2차전지 첨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 그 개화에 따라 그 전해질 수요가 증가하고 그 주요 전해질 캐파 증설 효과 반영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2차전지 전해질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향후 시장 경쟁력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이고 그 생산 능력을 살펴보면 2023년 말 1만 4천 톤 그리고 2026년 말 3만 7천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효과가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고객사 매출 확대를 통해 꾸준한 실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2분기 실적은 일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근거를 찾아보면 경쟁사들의 공급 물량 증가 그리고 중국 락다운으로 인한 고객사 생산 차질 영향으로 전해질 가격 하락이 원인이고 하지만 그 1분기 선주문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2분기 물량은 하반기로 이연됨에 따라 단기적인 출하량 공백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다변화로 중국 판매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증설과 첨가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하반기에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월 초 34만 2천 원 고점 대비 20%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가의 초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첨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세였습니다. 아, 공포감이 들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미 증시 하락 원인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이슈였는데, 일단 오늘 부정적인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1.5%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만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대형주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에 혹시 조정이 세게 나오면 주식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